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바이퍼 스펙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땡기면 사는 거지. 33% 가져오겠습니다. 손해 그런 거 말고 땡긴다. 땡기면 사는 거지. 마이크가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. 땡기면 사는 거지. 바로 에디큐브 들어가자고. 왠지 있는 게 심상치 않고. 원하는 거요? 두 줄 이상은 가야지. 그렇죠, 그렇죠. 두 줄 이상은 가져와야지. 내 거는 다시 팔면 되니까. 내 거 팔고 저거 사야 되겠다. 아쉽. 벌써 산테스 떴잖아. 다음 맵 모라스로 갔다. 벌써 다 썼잖아. 아니 저거 4억이 4만원이 10만원 아니야? 10억 아니야? 어이 너무 비싸다 에디션을 이렇게 모아. 아니 3세트 사 그냥. 벌써 2세트 썼네. 다음은 아르카나다. 근데 사운드가 왜 이렇게 음악이 큰 건가? 그만하자. 이 정도면 충분하지. 000에 00으로 가자. 요 정도로 마무리 짓자고. 에디셔널 큐브. 됐어, 됐어. 충분해, 충분해. 그럼 이 무기를 팔아야겠지요. 이 무기는 처리하자고. 또 교환해야 되나? 저는 사냥 위주라서 공포해도 되고 보공이야 굳이 그렇게 필요 없어가지고. 수공 150만 올렸네. 150만 큰가? 모르겠어. 이거 그 자르는 거 맞지? 그렇지. 이거 팝시다 그냥. 이게 250억이에요. 근데 내가 끼고 있는 무기 얼마 주고 팔 수 있을까? 나중에 결국에는. 그래도 이탈이 있는데. 제가 몇 세트 썼죠? 여기에다가. 두 세트하고 하나 썼습니까? 그러면 대강 10억 계산하면은 나중에
아니 230억 받으면 본전치기 하는 거네. 무기? 이게 240, 250억 아니야. 아, 근데 추업 차이가 있긴 하네. 이건 일 추업 아니야. 맞지? 고부 40, 30, 30에 12, 9억이긴 하거든. 아, 근데 250억만 받아도 만족할 것 같은데. 아, 내건 매지컬 작인데, 이거 뭔데? 아, 이거 좋은 작이잖아. 가격 제시 점유. 네네. 270억 욕심이죠. 너무 욕심인가? 아니, 여기는 시세가 왜 이래? 야, 이게 265억이야? 30, 20, 9에 12, 9가? 아니, 나 250억 주고 팔았는데, 스태프. 내거 어딨죠? 내거 있을걸? 아, 내거 여기 있네. 244억, 245억 주고 팔았네. 아. 그럴 수 있죠. 전 220억 주고 샀거든요. 아, 그렇죠. 그렇긴 합니다만은 좀 아쉽다. 아쉬워. 그렇긴 합니다만은 좀 아쉽네요. 네네. 아, 매수 시가가 싸져가지고 아이템 가격이 올랐나 봐요. 그지? 270억 가자. 아, 좀 비싼 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한데. 옵션 보보방에 럭공공 위시그 박무의 매직컬저. 이게 키포인트지, 매직컬저. 아, 왜 이게 키포인트인가요? 매직컬저 9장 바르는데 얼마나 한다고. 아, 이거 보십시오. 하나에 8억입니다. 3, 4, 5, 6, 7, 8, 9. 아, 하나에 7, 9, 63. 63억이나 더 추가해야 됩니다. 네네. 저렴하게 팔고 있는 거 인정하시지요? 네네. 6억으로 계산해도 63억 들어가. 거기에 저 옵션에 20억밖에 안 받는데 매지컬 작이면 저렴하지. 이렇게 계산되나요? 오케이, 수공 154만이나 올렸어. 000에 00으로 230억에 나중에 팔면 될것 같아. 오케이. 아, 이게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어요. 올라온 지 40분 됐나요? 그래서 바로 무기 바꿨거든요. 수공 43만 8천 올랐네. 공급 올려가지고 수공 올랐어. 오케이. 이것으로 바이퍼 무기 스펙업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